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영어 원서 읽기. 자, 위대한 유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자, 12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one, Mr. Havisham, I heard that you wished to see me. 자, Mr. Havisham, 당신 나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o, I came as soon as I could.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왔습니다. Number two, on hearing my voice, the woman by the fire turned around. 자,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 화롯바에 있던 여인이, 자, 몸을 돌렸습니다. Number three, it was Estella. 자, 그것은 에스텔라였습니다. She had grown up and become incredibly beautiful. 자, 그녀는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정말 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워졌습니다. Number four, I felt as if I had not changed at all. 자, 그 여자에 비교하면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I was still the same country boy. 자, 나는 여전히 똑같이 시골에 있는 소년 같았죠. Number five, Estella looked at me and Miss Havisham asked her. 자, 에스텔라가 나를 바라보았고, 자, 미스 헤비쉠이 그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Has she changed, 에스텔라? 자, 저의 많이 변했지, 에스텔라야? Number six, yes, she has changed very much. 예, 굉장히 변했네요. Then, Estella left the room. 자, 그리고 나서는 에스텔라는 방을 떠났습니다. Number seven, Miss Havisham said, She is graceful and beautiful, isn't she? 자, 헤비샘이 말했죠. 자, 에스텔라 정말 우아하고 예쁘지? 그렇지 않니? Number 8. Her next words frightened me very much. 자, 다음에 그 여자가 한 말이 나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Number 9. She took my hand and pulled me close to her. 자, 그 여자는 내 손을 잡고 나를 그 여자에게 가까이 잡아당겼습니다. Number 10. In my ear, she whispered. 자, 내 귀에 대고 그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Love her. Love her. Love her. 자, 에스텔라를 사랑해라. 에스텔라를 사랑해. Number 11. If she loves you, love her. 만약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를 사랑해. If she rejects you, love her. 자, 만약 그 여자가 너를 거부한다 해도 그 여자를 사랑해라. Number 12. If she breaks your heart, love her. 만약 그 여자가 네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사랑해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2번 보시면 자, 전치사 온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면 자, 뭐뭐하자마자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On hearing my voice,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 그리고 자, 2번 마찬가지 turn around이면 돌아서다 아니면 상황을 반전시키다는 좋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가볼까요? 자, took는 take의 과거형이고요. 자, take my hand이면 손을 잡다. 팝송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가서 pull me close 하면 마찬가지 가까이 잡아당기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1번 맨 끝에 이 부분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 as가 난거 보고요. as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can이나 과거형 could가 나오면 가능한 한 뭐뭐 하게 그 뜻입니다. as soon as I could 가능한 한 빨리. 자, 그리고 자, 마지막 11번, 12번. 자, 접속사 if가 나오죠? if, 만약, 뭐뭐라면 그 형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실 표현은, 자, if가 조건으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양보도 됩니다. 그래서, 자, 11번, 12번은 양보로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reject,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사랑해. 자, 그 여자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여자를 사랑해. 이 뜻입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자, 12개 문장 올려드렸고요. 내용 살펴봤습니다.